아나 라픽 아나 지니 아나 김PD 네 코리안 걸스 러닝 아라빅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퀴즈를 하겠습니다. 퀴즈인데 아무래도 읽기 쓰기를 지니님이 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공 좀 밸런스를 위해서 김PD가 조금 잘할 법한 회화 문제. 어차피 뜻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맞아요. 뜻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아랍어로 간단한 문장을 이 두 분께 드리면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하시고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힌트를 많이 드릴 테니까. 이게 사실 눈치가 좀 중요할 수도 있어. 그렇죠. 눈치도 중요하고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좀 유리하죠. 시작해 주시죠.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첫 번째 문제 그럼 드릴게요. 단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기타. 정답. 네. 책. 아 정답. 어 맞아. 어떻게 하셨어요? 10분 전에 했습니다. 저번 주에 했죠. 저번 주에 했죠. 저번 주에 했죠. 바스. 바스. 욕실. 정답. 땡. 아유 지난번에 나 들어봤는데 이거 바스? 바스. 우리 아까 썼는데. 심지어 저번 주에 김PD가 맞췄어. 뜻이 기억이 나. 어 맞아. 바스. 버스. 자기가 맞췄잖아. 땡. 바스. 알바스를 무바스를 할 때 그 바스인가? 맞아요. 근데 몰라. 다시 한번 뭐라고? 알바스를 무바스. 아 정답. 방송. 네 맞아요. 아. 맞죠. 상방송. 알바스를 무바스를. 대단하시네요. 그럼. 제가 맨날 생방송 할 때 얘기하거든요. 알바스 무바실 이런데 이래요. 자 이제 또 눈치 싸움이에요. 이제 또 저번 주랑 관련 없는 문장. 근데 어처구니가 없는데 사실 퀴즈가 된다. 그러니까요. 예. 저번 주랑 상관없는 이제 문장을 알려드릴게요. 네. 한 번씩 들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흘란 와사 할란. 만나서 반갑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영어로 하셔도 돼요. 영어로 답변하셔도 되고. 정답. 네. Nice meet you. 거의 비슷한데 좀 달라요 뜻이. 처음 뵙겠습니다. 지금 비슷한 건데 조금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니 만나서 반갑. 아까 했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만나서라는 뜻 의미는 사실 없어요. 심플해. 영어로 했을 때 되게 심플해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아흘란 왔어 아흘란. Nice to meet you. 약간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마르하반. 아흘란 왔어 아흘란. 아 어서 오세요. 정답 어서 오세요. 네 맞아요. 웰컴. 아, 웰컴. 아 웰컴. 아 맞아 일단 웰컴. 3대 0. 아 오늘 해야에서는 그래도 김치가 좀 활전하는데 오늘도 지니님이 조금 더 감정. 이건 사실 뭔가 안다기보다는 눈치로 그냥. 눈치 맞아도 지니님이. 그럼 또 이 정도의 수준으로. 네. 아, 이런 수준이 별로 없는데. 네. 슈크란 자질란. 정답.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정답 맞습니다. 하나 더. 슈크란 자미안. 자미안? 네. 많이 들어봤는데. 슈크란 자미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답. 와우. 4대 1. 자미안. 네. 다음 문제 봅시다. 예. 네. 다음 문제. 네. 비슷한 수준으로 드릴게요. 네. 아시프지단. 정답. 네. 미안해 정말. 아 정답이에요. 아 원래 아셨던 거예요? 아시파를 알고 있었어요. 아시파를 알고 있었구나. 네. 근데 뒤에는 그냥 눈치껏. 아 눈치껏. 네. 눈치 싸움이 치열하죠. 네. 눈치 싸움 진다. 이렇게 눈치로 하실 거면 진짜로 어려운 문장에서 눈치로 할게요. 그게 낫겠다. 네네. 야하야완. 야하야완. 야 너 뭐야? 땡 비슷해요. 아! 정답! 네? 야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네 티틀 드리자면 욕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욕으로는 안 쓰죠. 욕설 같은 느낌이에요. 야 뭐뭐야 야 뭐뭐야 이거야. 하야완만 아시면 돼요. 하야완? 하야완 멍청아 또라이야 이 새끼야. 아니 새끼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야 이놈아. 아니에요. 하야완 야 하야완 새끼를 어떤 단어에만 쓰죠, 새끼를? 이놈의 새끼. 개새끼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개랑 연관도 있을 수 있고. 자식. 야이 자식아. 야이 자식아. 아니, 야이 자식이라고 하면 멀어져요, 오히려.
자식은 멀고 새끼는 가까워요. 야이 작은 놈아. 자, 힌트 드릴게요. 야이. 자식과 새끼의 차이가 뭐예요? 자식과 새끼, 사람이랑 동물? 거의 나왔어요. 어? 야이, 사람은 아니에요 일단. 야이거사. 아니. 아니, 동물? 새끼라잖아. 근데 네. 개랑 가깝대. 아니요. 그런데? 동물이랑 가깝고 동물. 아니, 동물 정답. 동 야이 야이 짐승아. 아, 야이 짐승아. 내가 욕스러웠어요. 야이 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약간 짐승 짐승하면 뭐 약간 뭐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욕할 때 짐승아라고 많이 해요. 야이 새끼야 짐승아 약간. 야이 짐승아. 그러면은 이 하야완이 네. 우리나라의 어느 정도 수준의 욕설인 거예요? 나쁜 놈 할 때 하야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약간 여성한테 나쁜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하면 짐승아를 쓴다든지 그렇잖아요 보통. 그냥 남자끼리 싸울 때 짐승아 안 그러잖아요. 짐승 같은 놈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는 이 바보야 그러면 되게 귀엽게 얘기를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건 그냥 평상시에도 쓸 수 있고. 근데 아랍에서 그 가비라는 단어는 아니 그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가비야를 또 친구들끼리도 많이 쓰고 뭐 대화 문맥의 차이죠. 언제 쓰냐 언제 누구랑 쓰냐가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 바보여도 귀엽게 하면 오늘 욕을 하나 또 배웠네요. 하야완. 하야완. 네. 하야완. 제 일화 중 하나가 한때 그 2PM 네. 짐승돌이라는 비명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걸 아랍 친구한테 설명을 했어요. 얘들은 짐승 같은 아이들. 빵 터지더라고요. 우린 칭찬이잖아요. 짐승 같은 몸매, 멋있는 야성미가 있는데 빵 터지더라고요. 왜 하야완이라 그러냐고. 얄라 임시. 얄라 임시. 어? 나 아는 거. 얄라 임시. 얄라 아니요. 얄라가 하 뭐뭐 하자라는 뜻 아니에요? 근데 얄라 임. 얄라까지는 뭐 해석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얄라는 약간 임시. 제가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것도 싸울 때. 와, 야 하야완 하야완 하다가 얄라 임시. 꺼져라. 김비가 조금 빨랐어요. 너무 욕 저희 욕설만 배우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조금 따뜻한 네네. 문제로 우히프쿰 카피란. 우히프쿰 카피란. 정답. 네. 사랑해. 디테일하게 해주세요. 조금 더. 쿰? 우히프쿰 카피란. 너를 매우 사랑해. 너를 많이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다 안 돼요. 다 틀렸어요. 한 가지가 정답. 달라. 네.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카피란. 정도의 차이는 아니에요. 대단히 많이 사랑한다는 뜻은 맞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게 틀렸어요. 우히프쿰 카피란. 우히프가 좋아하다. 네 맞아요. 카피라는 많아요. 많이. 많이. 대단히 많이. 그 정도는 다 맞아요. 쿰이. 정답. 네. 많이 사랑했어. 아, 접근은 좋았는데 아니에요. 시제도 아닙니다. 요게 안 먹히네요. 네. 그러면 상황 힌트를 보여드릴게요. 우히프쿰 카티란. 우히프쿰 카티란. 많이 사랑하세요. 카티란. 아닌가? 우히프쿰 카티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복수예요, 복수. 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너를 사랑해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쿰이 그거야. 아. 쿰. 우히프카 우히프키였으면 한 명이었는데 우히프쿰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히프쿰. 네. 그래서 거의 아라쿰도 그런 네, 여러분 쿰. 이거 완전히 쿰. 네. 재밌네. 거의 눈치 싸움이네. 이건 알아보고 상황도 예측하기 정도인데. 어쨌든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까 문제를 또 드릴게요. 그러면 미스킨. 미스킨? 어느 필요 없어요. 미스킨. 미스킨. 어떻게? 땡. 미스킨. 불쌍해. 맞아요. 아? 불쌍해. 미스킨. 진짜? 불쌍해. 불쌍해. 이거 사실 알아보고 저 배우면서도 그냥 모르는 건데 그냥 현지인들이 쓴 미스킨. 불쌍해. 오 이게 김피디가 쫓아오고 있는데. 아니 알고 있었어.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거 아니면 억양으로 처음 들어봤어. 예. 아나 자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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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자완. 형들이 이잖아. 나는 친절해. 땡. 나는 한
하는 거야. 난 멋있어. 네. 상황 들어갑니다. 이거 하면 거의 끝나는데. 손까지 하면 아예 알아들으실 것 같고. 단계별로. 아나 정환. 아 힘들어. 아니 설명 좀 어설픈데. 아니 힘들어 아니고. 아, 손까지 손은 그래 줄게요. 아 열받어. 정답. 아니에요. 나 급해. 아니에요. 아 손하면 바로 알 것 같은데. 손하지 말고 계속해봐 웃기다. 아 열받. 아 정환. 아 더워. 아니에요. 아 손이 있어야 돼. 잠깐만. 손으로 뭘 손 안 쓰고 하려면 손으로 뭘 할 수 있나 봐. 아 신발이요. 정환.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 아 나는 창피해. 아니에요. 손을 쓸 수밖에 없겠네요. 배고파도 아니고. 맞았어. 배고파 하지 않았어요? 정환 배고파. 안 된다? 배고파. 어, 나 배고파. 안 하는데? 배고파 안 된다고요? 아 아세요? 어? 정환. 아 정환. 근데 정환. 그렇게 안 배웠어요. 어떻게 아세요? 막 처음 이렇게 배웠죠, 뭐 처음. 아, 정환. 그 사람이 모로코 사람이라서.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게. 네. 다디니 알 코스코스. 정답. 네. 코스코스 주세요. 네, 정답입니다. 너무 쉬워요, 근데 이거. 너무 쉬워요. 언어 퀴즈가 아니라 문화 퀴즈예요. 문화 퀴즈. 문화 퀴즈인데 아랍인들의 손동작을 맞추고 무슨 의미인지 맞춰보세요. 네. 아랍에 가면 이걸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정답. 네. 주세요. 땡. 깔릴란 조금 비슷한데 좀 명확하게 상황이 다 드릴게요. 저한테 막 얘기를 빠르게 해보세요. 일단 한국말로. 한국말로. 어 한국말로. 어 아무 얘기. 조용히 해. 아니에요. 셔터 마우스. 아니에요. 거기까지. 아닌데. 거의 나왔어요. 알겠어. 하사나인데. 거의 나왔어요. 그냥 명확한 그 뜻을 알려주면 돼. 정답. 네. 그만해. 아까 했는데요. 그래? 아 정답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어떻게 딱 이렇게? 딱 한국말로 있어요. 딱 있어? 딱 한국말로. 몇 글자요? 세 글자. 영어로도 있어요. 영어로도. 어. 영어로는 알파벳 네 개. 정답. 네. 알려드릴게요 그냥. 기다려. 아~ 잠시만 기다려. 기다려. 뭐 오른손 왼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나요? 그냥 네,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냥 오른손 이렇게 하는 것만 알아. 잠시만. 이게 뭘까요? 어 이거 무슨 욕 같은데? 그건 누가 그거 아니야? 틀렸어요. 이게 뭘까요? 이거? 손 잘라버리고.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죠 주로? 아 큰 힌트인데. 도둑질하면 손 잘라버리고. 큰 힌트인데. 단계별로 집은 아니에요. 집은 아니에요. 집은 아니고? 네. 그렇다고 아예 바깥도 아니고 어디 갔을 때 많이 써요. 이렇게 해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힌트 더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도와줘. 아니요. 아니 싫어. 도와줘. 아니 싫어. 아니에요. 그럴듯하다야. 그러면 손잡을 단어 힌트까지 드릴게요. 파투라. 파투라 단어 하나예요. 파투라. 파투라. 전혀 힌트가 되지 않았어. 한 이상 더 드릴게요. 돈 좀 줘. 돈과 연관 있습니다. 오. 아 얼마예요? 파오 오케이 정답. 영수 주세요. 영수. 파투라 영수. 영수 달라고. 야주 이거 식당 가거나 그러면 이제 다 먹고 가서 이거 파투라 달라고. 왜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영수 뭐 이렇게 잘라 달라 이거지 뭐. 파투라. 이런. 우리나라 만의 손동작이 있을까? 우리나라 거. 우리나라 사람은 손동작 많이 안 쓰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돈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잖아. 돈. 근데 외국에서는 돈 이러면 이렇게 표현을 안 하잖아. 아, 우리나라. 아랍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 이러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이러고 있어요. 한 사람 이러고 있어. 한 사람 말하고 있고. 리마가 왜? 그리고 무슨 리을도 르르에서 르르 불러줘야 되는데. 라라고 해야 돼요. 라 하면 틀려요. 라. 예를 들면 라. 나 이거 안 돼. 라. 라. 근데 이게 라만 하면 굴릴 수 있는데 단어 중간에 라가 섞이면 안 돼요, 잘. 아라비아 이렇게 해야 돼. 아라비아 이게 어려워. 아, 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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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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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라비. 단어 중간 섞이면 안 나오니까 어렵죠. 어, 그럼 어렵지 않아서 낼게요. 좀 대신 길게 낼게요. 쉬우니까.
야 우스타즈 앤디 스왈. 야 오늘 너 뭐 했어? 됐습니다. 야 우스타는 이름인가요? 아닙니다. 앤디. 어우 이거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앤디. 앤디는 정말로 많이 쓰여요. 야 우스타즈 앤디 스왈. 상황 드릴까요? 상황 드릴게요. 아 상황 드리면 다 맞춰요. 학생들 네. 숙제 해왔니? 땡 그렇습니다. 우스타드 뭔가 학생들 비슷한 느낌이다. 아 다 맞추는데 순발력 싸움이에요. 야 우스타드 에인디 스왈. 야 안녕 만나서 반가워. 그렇습니다. 교실에 있어. 아 교실? 야 우스타드 에인디 스왈. 모르겠어요? 선생님 안녕. 야 우스타드 앤디 스왈. 교실 수업 중에 일하는 정답. 저요. 야 반장 인사하자. 틀렸습니다. 되게 되게 그 한국적인 교실에서 인사하셨네요. 저요. 아니, 보통 교실에서 공부하면 저요. 아 정답입니다 뭐. 아니 그런 건가? 야 어렵구나. 좀 상황. 정답. 네. 아 좀 더 명확하게 해드릴게요. 야 우스타드 앤디 스왈. 저요. 얘들아 좀 조용히 좀 해. 그렇습니다. 아니 정답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렇게랑 이렇게니까. 교수님 질문 있어요. 아. 야 우스타드 교수님 앤디 스왈 질문 있습니다. 우스타드가 교수님이었어요? 네. 우스타드. 아 어려웠구나. 네. 예. 앤디 질문. 앤디 저한테 있습니다. 앤디 저에게. 아 저에게 앤디 스왈 질문이 있습니다. 아, 스왈이 질문. 가지고 있습니다는 표현 안 하고 나에게라고 해요. 나에게 펜 앤디 깔람 앤디 하티프 나한테 나에게 핸드폰. 그런 식으로 표현한데 나는 가지고 있다. 에인디. 에인디. 물어볼 땐 너 핸드폰 있어? 에인다카 하티. 에인다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에인다카 하티. 에인다 뭐. 에인다카 에인다키. 에인다카. 에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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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인다카. 아직 좀 선생님 같네요. 에인디. 네. 에인디.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에인디. 에인디. 많이 쓸 수 있어요. 네. 비슷한 단어는 라데이 해야 돼요. 라데이. 라데이. 라데이카. 라데이키. 질문 드릴게요. 부모님한테 전화 오면 제가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두 문장 드릴게요. 마지막 문제니까. 할 아쿨타 엘 아샤. 그리고 마다 아쿨타. 할 아쿨타. 밥 먹었니? 뭐 먹었니? 맞아요. 네, 좀 더 명확하게 하자면 저녁 먹었니? 뭐 먹었니? 네, 이 표현은 안 쓰실 거예요. 아랍에서 다른 표현 제가 약 번역을 해서 그런 거지 아마 아랍식으로는 또 다른 표현을 하겠죠. 우리는 그 인사말이 밥 먹었냐라는 걸 물어보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네. 난이도를 좀 높여가지고서 좀 이제 긴 너무... 시간 공부를 해서 아 알겠습니다. 공부를 해서. 저도 바라는 바예요.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네, 저도 바라는 바. 네,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 네, 다행히도 두 분 실력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아주. 아니 크게 차이 안 나다니 내가 그게 뭔 소리야. 다음 주 되면 또 누가 얼만큼 공부하냐에 따라서 크게 바뀔 수 있을 만큼의 차이예요 제 생각에는. 아, 그렇죠. 그래서 두 분 열심히 일단 공부를 하시고 알파벳 외우시고 네. 알파벳 충분히 외우시고 제가 공부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네, 그걸로 한 방에 4만원짜리 역전을 해야 해. 뭔데? 나도 알려줘. 안 알려줄래요. 다음번에 상품 있어요. 아랍 향이 있거든요. 아랍 향. 향. 그거 드릴게요. 별로 맥히지 않으신가 본데. 알겠어요. 아니요. 제가 꼭 받아가지고서 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네. 두 분께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라쿰 라이탄 컷.